알렉스. 하이 나라. 아 힘들어. 어떻게 됐어? 옷 갈아입고 얘기해 줄게. 아 뭐야? 지금 얘기해 줘. 아 너무 힘들어 갖고 옷 갈아입어야 돼. 뭐야? 갈아입고 얘기해 줄게. 아 그럼 빨리 옷 갈아입어. 뭐야? 빨리 얘기해줘. 빨리 얘기해줘? 응.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줘. 뭐 했어? 우리 데이트했지. 그러니까 무슨 데이트? 어떻게 데이트? 어디 갔어? 뭐 했어? 어디까지 갔어? 혼자 갔어. 하루는 숨은 공원 데이트 했어. 공원 데이트? 그래서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기로 했다. 몰라요. 그냥 끝났어. 얼굴에 착함 하고 써 있었어요. 너무 착한 오빠 같았어요. 오늘 인연이 아니다 생각을 했었지만 바로 나와버리면 이제 언니랑 친구 사이도 조금 그럴 거고 그래서 그냥 예의상 좀 마지막까지 잘.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. 나를 계속 막 웃고 막 부끄럽고 막 설레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만나고 나서 내 스타일 아니라고. 언니 나를 며칠 어제는 이제는 뭐 거의 한 달 보는데 내 스타일 몰라? 나는 내 말에 필터가 없어 언니. 어 그런 사람 진짜 상처받으니까 나는 나쁜 남자가 그냥 좋아.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나 상처받을 거예요. 이제 나이 좀 되고 또 이제 알 거예요. 아 착한 남자 최고다. 소개시켜줘서 고마웠어 언니. 언니 덕분에 소개팅 경험을 하고 왔어. 네. 어. 앞으로는 기대하지 마. 잘 자. 아, 우리 오늘 뭐 할까, 언니? 그러니까 너 오늘 일 없지? 어, 나 일 없어. 일단 이제 거의 점심 타임? 밥? 밥. 또 배달 시켜? 어우, 너무 우리 배달 너무 많이 시켰어. 맞아. 배달 너무 많이 했어.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. 밖에 나가서? 근처 뭐 시장 같은 거 없나? 시장? 시장에 뭐 있지, 나중에? 시장 가면 먹을 거 많아. 시장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? 북한에서는 이제 시장 보고 장마당이라고 하거든? 아, 그래? 어,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서 사 먹는데 한국은 이제 마트 가서 다 사잖아. 난 시장 좋아. 맛있는 거 진짜 많아. 아, 정말? 아, 식혜도 있고 김밥도 좋아하는 김밥도 있고. 어, 진짜 그러네? 어, 씨, 맛있겠다. 오. 엽전 둔향이라고 써요. 엽전 둔향이에요. 아니 엽전으로 하는데요? 예쁘다. 우와,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? 아 500원이요? 아~ 우와 이렇게 잡고 바꿔가 교체해가 더. 아 저쪽에서 바꿔가지고. 옷이랑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. 아. 보통 사람들 얼마나 사요? 한 명당 5,000원씩. 아 그거면 배부르게 먹어요? 적당히 먹어요. 5,000원, 5,000원 이렇게 할까? 어 그래? 그러면 저희 골라서 드시는 거예요. 맛있는 거 각자 골라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드시면 돼요. 이 진짜 동이에요? 역전 정말. 일단 가보고 모자라면 더 오면 되죠. 어 그치. 좀 감사합니다. 오 신난다. 와우. 아, 떡도 먹고 싶은데 떡이 이제 막 디저트. 아, 떡을 디저트로 먹는다. 이상한데? 우와. 언니 너무 먹고 싶은 거 없어?
어, 일단 어, 가보죠. 어, 저기 김밥 팔았잖아. 김밥? 어. 김밥 얼마예요? 아, 동전 두 개나 줘야 돼요? 그럼 지금 몇 개 못 먹겠는데? 되게 작아가지고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, 자꾸. 예, 이거 담으면 돼요? 되게 손 떨리네요, 네. 원래 수학이 약해요. 진짜 센 게 없지만 수학이 약한데 500원에 한 개 하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두 개니까 1,000원. 모르겠어. 이게 그러니까 가격 생각 못해요. 샐러드랑 저거 게는 얼마예요? 조그만 게요? 예, 이거 그래. 그것도 두냥이에요. 어, 다 두냥씩이에요? 네, 기본이 다 두냥. 그래요? 메뉴 다. 이렇게 얼마 못 먹겠다.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. 그럼 저 한 번 넣었어요? 네, 한 번 없어지면 도시락이 괜찮아. 저 다 넣었어요? 전 잡채예요. 잡채예요. 네. 한국에서 태어났어요. 아니, 동전 안 나? 어, 났어. 났어? 오, 어. 근데 나 역전 얼마 안 남았어. 아, 그래? 이제 두 번 살 수 있어. 네. 아, 색깔이 두 개, 두 냥이요? 싸다, 이거는. 많이 주네. 짠! 우와, 진짜 무지개 색깔 같은데? 네, 무지개 나오자. 색깔 엄청 예쁜데? 다 됐어. 어, 너, 난 이제 가서 먹을 거야. 그거 그냥. 응. 와, 삶. 갑자기 많아졌다. 어, 아무나. 아, 여기 김치 있는데? 줄 봐. 아, 15명 돼. 아, 너무 배고파. 아, 너무 조금 짜증났어요. 스트레스 받았어요. 그때 조금. 왜냐면, 아, 그냥 갈 때 김치 먹고 싶으면 샀어야지. 갈 때 줄이 없었거든요. 한참 돌고 나서, 아, 김치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. 너무 배고픈데. 언니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조금 꾹꾹 눌렀죠. 그냥 가자. 김치 먹지 말고는 다른 거 먹어. 근데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없으면 다시 여기로 오면 어떡해. 저 나처럼 갖고 빨리빨리 사지 그랬어. 아, 순대 먹을까? 우리 그때 처음 했을 때 만두 있지 않았어? 만두 아까도 지나왔잖아. 순대 먹는다고? 어, 아까 그 아줌마. 아, 아까 거기 사지 그랬어. 저기도 순대 있었는데. 아니, 뭐 살 건데? 이거 계란말이. 아니면 순대 떡볶이? 빨리 가자. 더워.